조르주 르메트르와 에드윈 허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과 한스 베테를 통해 핵융합으로 별이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지 가모프는 박사과정 랄팔파를 갈아넣어 우주는 뜨거운 한점 원시스프 상태에서 팽창하여 5분 만에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합니다. 졸지에 원소의 기원을 밝히려던 것이 우주 탄생에 관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변하지 않는다는 극렬한 정상 우주론자였던 프레드 호일은 저 미치광이들은 우주가 픽하고 뺑해서 빅뱅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냐며 BBC 라디오 방송에서 이를 신랄하게 조롱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졸지의 반대 진영에게 빅뱅 우주론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프레드 호일이 지어준 빅뱅은 이름 그대로 크게 터졌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대신 빅뱅 단 두 단어로 쉽게 일반 사람들도 우주가 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게 된 셈이니까요.